갑니다. 100마리오 노멀 죽지 않고 클리어하기. 도전. 설마 이거 커지면 안 되는 거냐? 뭐죠? 내가 노말인데 너무 의심을 했나? 커지든 말든 상관없지. 오토야. 다행히 안 움직였거든요. 아야 무섭다 야. 언제까지 갈 거야? 아, 제대로 한번 깨보자. 그냥 쭉 달리면 되나? 해롱. 이러다가 마지막에? 그런 거 없네요. 영원 이지 아니냐? 아무리 그래도? 이지랑 노말이랑은 뭐 거의 거기서 거긴데요. 다를 게 없는데? 법사 나온다며. 이지랑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. 거의 앞만 보고 달렸네. 기록이 좀 느리네. 일단 버섯 같은 걸 많이 줘.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. 좋고. 노말을 깨줘야죠. 한 번도 안 죽을 거 깨줘야지. 노말을 깨줘야지요. 그렇습니다. 이지 노말 익스 슈잇.
오토. 마지막에 왜 스피니 풀렸지? 마지막 직전에? 스피니 풀릴 리가 없는데 왜 풀렸죠? 신기하네. 시켜. 군바 잡아? 와우, 진심인가? 예. 루이지 맨션이 원래 좀 퍼즐 같은 게임 아닌가요? 루이지 맨션 2-1이래. 좋아요. 절반 왔습니다. 올라가는 게 맞겠지? 무서워요. 바닥을 좀 보여주세요. 죽고 싶진 않거든. 아,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? 일로 가면 편한 길. 바로 쳐 끝내는 파이프가 있는 곳으로. 그런 거 없고, 그런 거 있고. 주지각. 편한 길. 절반 클리어했습니다. 이대로 똑같이. 클리어한 개수만큼 8개 똑같이 클리어하면 100마리오 노말 죽지 않고 클리어하기 성공합니다. 미로에인가? 그렇습니다. 첩어제 외에만 둘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벽을 막고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해두면 두번째 웹으로 두번째 웹에서 첫번째 웹으로 가면서 클리어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죠. 근데 어쨌든
꼴 때는 첫 번째 앱에 있어야 돼요. 지금도 만약에 여기 위가 막혀 있었다면은 두 번째 앱에서 첫 번째 앱으로 돌아오면서 클리어 했어야 했겠지? 갑자기 또 오토의 역습에 당할지 몰라. 그쵸,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첫번째 앱에 꼴대가 있습니다. 그러나 지형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 두번째 앱에서 나와서 클리어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도 있다. 요시 보너스? 맵 제목이군요. 뭔데? 진심 저 파이프 들어가길 원하는 거? 노멀이잖아. 의심하지 말라고. 이대로만 가면 깹니다. 허. 퍼즐인데 리셋은 있니? 코인. 코인. 문을 하나씩 들어가서 아 혹시 너한테 키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파워 던졌잖아. 근데 그래서 아 진심인가 이거. 아니 원래는 파워를 깔고 스프링 위에다가 파워를 놓고 파워 밟고 그냥 점프하라는 거였는데 사실 피 가져가서 밟으면 되는데. 이거 사실상 폭탄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그냥 바로 길 뚫었으면 게임 끝났겠는데? 아! 오케이. 각 나오죠? 폭탄으로 길 뚫고 깼구만 이거. 헐 80초. 야타데. 아 힐은 없지. 와 진심인가. 만약에 피가 밟혔으면 위험했어.
박예진님 안녕하세요. 점프. 어차피 일로 가는 거 아니니? 지각. 설마. 설마 죽나 했어. 이제 3개 남았나? 아, 거의 다 와간다. 거의. 아, 왜 안 내려가죠? 내가 갈라는데 자꾸 안 내려가죠. 좋아요, 일단 하나 날로 먹었고. 두 개 남았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저 코인은 먹을 수가 없는 거야. 오케이, 마지막.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. 과연 자체 미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? 돈무? 오토맵이요? 마지막에 설마 뒤통수 맞는 거 아니겠죠? 설마? 오토 가자! 가자! 진짜 이랬는데 죽으면 아니야. 뭐 말인데? 믿어요. 믿습니다. 감상하자고. 오토 어떻게 만들었나? 후. 지지각. 아, 저 앞에 꼴대가 보여. 꼴대가 보여. 꼴대가 보여. 오케이. 지지. 아, 100마리오 노멀 죽지 않고 클리어하기 성공했습니다. 역시 노멀이라서 할만하네요. 오랜만에 노말 깼다 진짜.